오늘은 종교 생방송. 예. 그리고 뭐야? 내일은 보민이 테스트 게임. 내일 또 생방송. 해야겠네. 내가 문제 내야 되나? 주말 공짜 할게. 커피 내기 김진아. 아시아 일바다님이 비켜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35대 26. 35대 26. 시작합니다. 진아가 어떻게든 용사부님을 앉혀보려고 땡깡을 폈는데 안 되죠. 지금 저쪽에도 마이크 하나 있어서 아마 음성이 들어가긴 들어갈 겁니다. 근데 많이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김진아의 첫 번째 게임. 오자마자 컵라면 드링킹 하고 이게 테이블이 아직도 길어서 초고 칠때 회전은 많이 안 맞았어. 맞았어요. 아니 나면서 진짜 맞았어. 진짜로 안 맞은 진짜 거야. 진짜 맞았어. 자, 여러분 이거 비디오 판독 나안 맞은 진짜 거 같은데. 맞았다고. 아, 진짜 안 아니 맞았어. 진짜 유튜브 맞았어. 돌려본 유튜브에 진짜 따져. 돌려봐 돌려봐. 아 비디오 나비로 맞았다. 아 진짜 진짜 안 맞았어. 이제 판단해 줄게. 나비로 맞았다 이거. 비디오 돌려봐도 안 보여요. 보여 보여 보여. 진짜 실제 사람들 지금 맞았다. 맞았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데 우리 잠깐만 내가 돌려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화면도 보이고. VAR. 아니 안 맞았어. 판독결과 터치. 저도 판독결과 터치. 100% 이상 안 맞았어. 나도 키스나고 안 맞았어, 맞은 게 아닌데. 맞았어. 야, 야, 진짜 애매하다. 터치다, 터치다. 진짜 해, 아니 맞아. 진짜 아니 얇게 맞았다. 아 근데 진짜 맞았다 이거. 나는 바로 앞에서 알았어. 알았어. 보잖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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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제가 아직 유튜브로 되돌려 봤는데 애매하긴 하다. 부딪히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스치는 수준. 인정. 진희 사랑님 안녕하세요. 예, 여성 선수한테 정확한 여자분은 느낌을 보여줘. 선수입니다. 누가 있다 김진아 선수입니다. 맞아요. 정확한 득점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 곧 고로 이제. 근데 본인이 맞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주장해야죠. 예, 터치. 네네네. 에다왕님 안녕하세요. 촬영하는 거예요? 지금 친 손은 김진아 선수, 네, 여기 양빵 지나가면 저 선수로 안 보여요. 알려져 있죠. 그 유튜브로 돌려봤는데 애매하긴 해요. 맞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공이 부딪히는 충격이 잘안 보여서 스친 것 같기도 하고. 자, 얼마 전에 레슨하셨던 영상이 아직 안 올라가서 이 부분을 안 올렸었구나. 한점한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가렸나? 코멧 이지빌님 안녕하세요. CO MET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 물수건 좀 주라. 물두 잔이랑. 여러분 바깥쪽 음성이 좀 들어갑니까? 제가 수음률을 그렇게 높게 안 해놔가지고 엄청 작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점심부터 김진아 화이팅. 여성분은 김진아 선수는 현재 26개 26점을 이제 짚고 저기 놓고 칩니다. 아 들어가나 보네. 저기 무선 마이크라 그리고 수음률을 많이 높게는 안 했거든요. 손홍이 오늘 천 교체하세요? 손홍님도 안녕하세요.
비껴치기. 점심시간에 점점 손님이 많아져. 그러면 보충해 달라고. 테이블 전체를 다 한 번에 하시나? 예쁜 여자 알파면 뽑으라고 할까? 26기면 수지 아, 핸디만 아, 저거 에버리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1점. 김재현 현재 에버리지가 0.17 정도 됩니다. 0.6 후반, 68, 68, 뭐 0.7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아 그러실 수 있겠구나. 문을 열어놓으면 되는데 여기 문 열어놓으면 시끄러울까봐 문을 안 열어놨는데 열쇠대 그 테이블 그때 열쇠대 전체가 열쇠대인가요? 저 절차 가깝다. 아 그 아 한 번에 다 가시는 거구나. 그거 시간 꽤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옛날에 가는 거 저희 옛날 강남 있을 때도 가는 거 보니까 꼭두 새벽에 와서 하던데. 아이구야 49 250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님 아 49 250 이거는 정확하진 않은데 18개 18개 저는 처음에 16점 났었어요. 근데 그게 한 10년 전이니까 아 오늘 내 이틀 동안 그러니까 그게 17, 18 정도 요새는 저 정도 근데 일단은 예, 한 16이든 17이든 18이든 한번 놔보시고 좀 한 좀 몇 게임 좀 쳐보셔서 이제 좀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중요 포인트를 사부님이 가끔 해설을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까비 글쎄요. 1점 경기 끝나고 해주실 수 있는데 26개면 뭐 글쎄요 못 치는 건 아예 못 치지 않죠. 26개면 이제 잘 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보통 30점 이상들이긴 한데 여자 선수로 26점면 이렇게 못 치는 편이 아니죠. 잘 치죠. 근데 아직도 더 잘 치야 한다. 선수니까. 저 나오나? 우와. 저렇게 얇게 쳤는데도. 중요 포인트를 해설하면 좋은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지나고 친데 이기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딴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진짜 공소리가 많이 들어가네요. 좀 더 생동감이 있겠다 진짜. 뭐로 가셨는지 못 들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용사부님의 목덜미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 여기 여의도는 대대 전용 클럽이고요. 대대 15개 있습니다. JUHOG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대 전용 구장이라서 중대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죠. 대대 15개 있는 구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시는 분인가 또? 자기가 자기한테 비터백을 달라 그래. 자, 잠시만요. 비터백 저 안에 있는데. 자, 마세이. 가서 흰공 터치하고
클리어님 안녕하세요. 에버 0.4 한 에버 0.4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한 20점에서 22점 사이 정도? 20, 21, 22 이 정도라고 많이들 합니다. 양빵이 저 진아가 포켓볼하고 3쿠션을 같이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빵이라고 많이 불러요. 뒤로? 없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기 WPBL 할 때 양빵 선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버님들 이런 거 주면은 피곤한데. 더블. 아, 제가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비타비 저 안쪽에 있어가지고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비타 500이 5,000원이라니까 너 자꾸만 2,500원으로 비타 500을 쓰는 나쁜 소리를 만드냐. 가족 할인 50% 가족 할인 50% 여기있습니다. 아우 저 비타500 성애자. 저 약간 지나 좀 자기 최면을 자기 최면. 내가 비타500 먹고 성적이 좀 그때 서바이벌 칠 때 좀 잘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틈만 남은 비타500. 자 3대5. 식사들 하고 계십니까? 자, 네모 박사님 유튜브에서 넘어가셨네. 최명균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 또 시간 되셨구나. 네모 박사님 별풍선 100개로 116번째 팬 가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 음료 하나씩. 비타민 드려야 되나? 비타500. 네모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머리에 저 올려놓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러다 이제 또 내 붙여가지고 또 이제 와장창창창 또 한다 또 이제.
채팅은 이 아프리카가 좀 훨씬 빨라요. 원포. 유튜브보다. 저 봐, 저 봐. 보기엔 유튜브가 좀 더 낫죠.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비나가 흰 공이구나. 하는 짓이. 저는 이제 내 북쳐가지고 와장창 했으면 난리 아직도. 자, 플러스, 어이구. 네, 네모박사님 감사합니다. 팬가입도 감사하고요. 네, 잘 마시겠습니다. 나중에 방송 올려드릴게요. 이 감독님 들어오셨구나. 예, 떡. 예, 아직 개봉을 못했는데 예, 이따가 방송 중이나 방송 종료할 때 저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희로님이 아침에 떡을 갖다 주셔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엄청 핫하다는 거라고 하던데. 보실 텐데 또 짬내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김진아 지금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김진아는 대전 키스를 뒤에서 키스를 오 나이스 이렇게 딱 세면 속상하죠. 자 나이스. 허준이 부족한가? 우와. 아, 나도 저런 거 잘 치고 싶어 저렇게. 아, 이제 비타벅도 먹겠다. 3점에서 지금 목표했는데 두드러치기 길게. 아이고 야. 두껍게 두고 이거 끝나고 좀 항상 물어봐. 자 여러분 아프리카 추천 3분 몽상. 자 아프리카 추천 및 질차 유튜브 구독 및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 이거 좀 부탁해요. 자 리버스 지금 대전식이죠. 아 그리고 잠시 광고를 드리면 내일은 목요일이라 이제 저희가 두두당만 하는 날인데 내일은 낮 방송도 있습니다. 내일 12시 낮 방송도 있어요. 제가 왜 몸살이 납니까 선호공님. 내일은 지금 파이브 앤 하프를 배웠던 보민씨하고 목사부님하고 좀 테스트 경기가 있습니다. 자, 이 초코치라는 소리까지 들리네. 형님 오늘 테이블 천가리를 하면 장사를 오늘 내 이틀 동안 못 하시는 건가요? 먼저 가는 것부터 이렇게 하시려나? 청할 때 먼지 엄청 나는데. 몸도 좀 덮이는 것도 있을 거고.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목사모님도 뭐 눈 뜨자마자 나와서 지금
30에 30. 오, 짧게. 저 여기 여기 테이블은 프랑스산 브레통입니다. 프랑스산 브레통. 브레통 15대가 있습니다. 또 속절 없이 또 이렇게 또. 예, 맞아요. 가브리엘 옛날 모델 비슷한 테이블 색이 있어요. 근데 포인트 형태가 조금 다르죠. 가브리엘은 동그랗게 되는 게 많고. 테이블은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예. 맞습니다. 5점. 반대쪽으로 넘어가도 치고 싶은데 좀 귀찮아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흰색 공을 쳐야 되는데 치고 싶은데. 자, 5점째. 브레통은 괜찮은 것 같아요. 가브렐도 괜찮고. 5점.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거. 쌉싸비님 안녕하세요. 아. 아, 이거 충격 없이. 아, 하전이 없어도 되려 길어지는데 디어 엄마자. 이놈이 공주고. 피로 1점. 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서바이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서바이벌은 하점자까지는 아닌데 이제 다 지나보다는 점수가 낮은 친구랑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서바이벌은 비슷한 점수대로 하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게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저녁 서바이벌 방송도 많은 시청 바래요. 네, 오늘은 예, 꽉, 아, 2부에 한 자리는 빕니다. 지나가 1분만 지나가기 때문에 2부 한 자리는 빕니다. 고수 열전은 현재 지금 무정 일단 끝나고 한번 저기 좀 하려고 해요 지금. 30점대 이상. 박진웅님 감사드립니다. 잘생기신 게 아니라 머리만 좀 잘랐어요. 만약에 타짜님이 원하시면 오늘은 20점부터 23점 안에 20점, 21점, 23점 이렇게 멤버가 구성되어 있고 이제 지난만 26점. 나 홀로는 많이 많은 아저씨. 당구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고수열전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28점 이상. 이제는 용사부님이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 1점. 점수차가 어쩌냐 이거. 이래서 진아가 용사부님을 좀 피하고 싶었던 거야 이게. 진아가 잘 치는데 용사부님 만나면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나마 세 번째 승급전에서 승급한 게 정말 다행이죠.
출연하시려고 저렇게 쓰셨나. 엄청 짱인데. 이상하다. 아, 알겠지. 2점. 지금 에버 저 이쪽에선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몇 시지 한번 보고 올게요. 예. 지금 에버가 1.4 정도 좀 안 됩니다. 38 온가 그래. 1.38로. 지나는 합니다. 우리 지나 20명이 있어서 지금 연습 게임에서 항상 열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나는 지금 에버가 본인 에버가 안 나오고 있고. 지는 저렇게 가도 막판에 또 본인 에버를 또 찾아는 가요. 로니카무님, 진아님은 김진아는 26점입니다. 우와. 어, 고생해. 현재 클럽에서는 26점을 놓고 치고 있습니다. 오, 가까스로 잡혔다. 오, 이거 근데 서버릴 것 같은데. 18-4. 다음 공 봐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녁에 서바이벌 방송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기분이 다운된 게 아니라 저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표정에 집중하고 있는 표정. 승부욕이 있어서 게임 끝날 때까지 잘 포기를 안 해요. 스승의 그림자. 게임 안에서는 예, 스승이 없습니다. 지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표정이죠. 자, WPBL 표정이 나왔죠. 무표정한. 자, 밀리. 아, 둘. 아, 이거 키스. 더블 치시는 것 같은데. 오, 어떻게 쓰나? 아. 하. 아이고야, 어찌노 이거. 70의 코너, 70에 30 떨어져서 35 떨어져 30으로 짧아지는.
우와. 아주 엄청나게 쳤는데. 여러분 지금 용사부님의 S라인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응원? 이렇게 치면 여러분 누구 응원하세요? 뭐 저야 뭐 둘 다 뭐 응원하지만 용사부님 팬도 있고 진아 팬도 있고. 진아 강장님은 진아 응원할 줄 알았어요. 레모나. 아 어제 주신 거 예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드림 팩토리님 무조건 지나시. 용사부님은 35점 났습니다. 예 실제로는 용사부님 팬도 엄청 많은데 예 게임 안에서는 다들 진화를 응원하는구나. 진화님 70% 용사님 30%. 아이고 근데 지나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저렇게 자꾸 안 맞으면 속상하지. 저도 개인적으로 진화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3단이다. 기가 막혔다. 네네네. 여기가 지금 저희 그 CV 클럽의 맨 안쪽에 제가 지금 이게 있는 공간이 중계석 공간이 되고 그 바로 옆에 제가 지금 여기 이쪽에 지금 문이 있어요. 문이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요 테이블에서 저희 뭐 레슨 방송이나 정규 방송 진행하고 서바이벌도 여기서 진행합니다. 지금 이 테이블은 이제 천갈이 한 지가 이제 한 2주 됐죠? 2주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좀 새천 같은 느낌이 나죠? 채팅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지나 얘기나 좀 못해요. 예, 마이너스의 손님의 요청이시기 때문에 얘기는 하진 않지만 분명히 채팅을 저기서 보고 있을 거예요. 지나도 승부욕 불러일으키겠다. 자, 나쁘지 않은 공인데 목적구가 저기 코너에 딱 저 위치에 있으면 좀 이상하게 셀 것 같아 자꾸. 아, 진아 몸이 아직도 풀렸나요? 아마 근데 지금 게임에 집중하고 있어서 지금 보니까 핸드폰을 안 보네. 아까는 핸드폰 막 채팅도 하고 있는데 지금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요 안과 밖에 지금 온도차가 다릅니다. 1점. 누가 뭐래도 둘 다 선수기 때문에 등장 올려라고요. 아 일부러 가리시려고. 주 게임 천재님 안녕하세요. 용사부님 뭐 요새 뭐 저리 자주 뭐야 요새 저리 자주 칩니다. 용사부님 게임을 많이 못 치니까 뭐 저희가 막 이제 영상 촬영하고 뭐 서바이벌 이제 용사분이 해설하시고 그러니까는 별로 게임을 많이 못 치세요. 당구장에 있는 시간은 긴데 게임을 많이 못 치죠. 자, 두들려 치기.
완전 길게 보나요? 바로 보나요? 길게 보는 것 같은데? 바로 중격, 중격 줘서 이거 봐. 이야 으아 다음 건 보소 이거. 포지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환상의 포지션. 이게 득점이 안 돼. 이제 안 되면 이제 피곤하다. 아 맞았어. 자 지금 같은 공은 이제 자 키스를 어떻게 잘 빼지든지 저 키스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항상 키스하는 공. 아 넣어치기로 쳤구나. 요건 또 안 맞다. 어 또 맞았어. 밥 먹었니? 나 지금 스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닝은 지금 한 몇 이닝? 18이닝? 17이닝? 방금 같은 뒤돌려치기는 진짜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방법을 좀 잘 몰라서. 자, 무슨 초이스를 해야 됩니까? 두 개가 있는데 뒤돌려치기 대전이랑 이 더블. 더블은 근데 너무 점이지 않냐? 그러긴 하죠. 아깝게 빼려고 하는 자꾸 맞네.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최고의 실력. 아우 키스. 아우 키스 잘났어. 야 그냥 있었으면 안 맞았겠다. 어 길었네. 키스가 잘났어. 투뱅크. 자 1, 2, 2.5, 3, 3.2, 3.8 네. 3.5나 3 정도 치겠네요. 좀 세면 쳐 나가겠는데요. 근데 뭐 이거세요? 세게 치지는 않겠지. 아 생각보다 더 안 죽였나보다. 한 4, 5 정도 친 것 같은데. 저런 거 치면 다음 공도 항상 좋던데 또. 아니 공이 안 움직이니까. 늘려지기. 그죠. 우리는 막 엄청 고민해야 되는데 막 각재고 막 아 이거 회전 좋고 회전 많이 먹을 텐데 막 회전 덜 줘야 돼 막 그러는데. 아 네네 바로 적어드리겠습니다. 김진아 26 경사부 35 저희 대화 DYKI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 대화 제가 엄청 크게 얘기하면 밖에서 들리긴 해요. 근데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는 자세하게는 안 들려요. 거의 안 들리죠.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하긴 이 서바이벌 할 때 이거 뭐 크게 안 하면 거의 안 들리지. 네. 음성은 들리는데 뭐지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안 들리지. 그냥 안 들려. 안 들려? 네. 우리가 게임을 집중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1점. 이 에버 폭군들아. 아 거의 안 들리나 봅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건 거의 안 들려요. 아우 더블을 초 뒤돌리기가 왠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지 않냐? 저거 서 있으면 뒤돌리기 이게 이거 나오죠? 네 상당히 부담스러워. 네 똥을 빼야 돼. 왔다 갔다 킬 수도 있고. 대회전 치나요? 어, 저 뭐지? 어? 가기? 길죠?
변신 못했지. 아, 저렇게 정수사에 나오면 진짜 멘탈 붙잡기 정말. 강희상님 댕댕이 치고 부정으로. 네, 저는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2점. 2점. 또 저질러치기. 어, 투뱅크. 투뱅크. 건드리기만 하면 너무 저기 크다. 그치? 3점. 뱅크사를 잘 치는 사람이 서바이벌에서 유리한 것 같아. 아무래도 그지? 죽방이랑 비슷한 일이니까. 호돌이님 안녕하세요. 3번? 어, 어려운 질문. 몇 회전 3D 주고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우회전 2분의 1보다 돌리각이 적나요? 4점. 여튼 회전을 많이 주면 공이 좀 미끌리는 현상이 좀 생기기 때문에 분리각이 좀 작아지는 건 있는데 저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좀 용사부님이 채팅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한데 채팅을 안 치실란가? 아, 마이크도 밖에 있구나.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서 말을 못하겠다. 그냥 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지. 왜냐면 그 의견이 정답이면 아니니까. 들은 거라서 역회전이 있는데 위치에 따라 이게 45도 바뀌어 있으면 역회전이나 재회전이나 분리각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내 공의 분리각을 내가 왼쪽으로 시킬 건데 오른쪽으로 준다는 건가? 그렇죠. 그러면 전 적어진다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뭐 공 배열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정확한 공 배열이 딱 잡으면 좋은데. 만약에 4점을 치면 80불? 아니지 3점 이상부터지. 와, 엄청난 미션인데 글쎄요. 일단은 이걸 풀어내야 되는데 허공이라 지난 돌리기 치는데 잘 치는 공이긴 한데 너무 허공이라. 그렇지. 아이고 돌아 나오. 일단 키스는 뺐는데 좀 긴 것 같은데, 그렇지. 이게 다음 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음 키, 다음 턴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오늘은 탈탈 털리고 지금 저기 소파에서 지금 녹아 내리고 있습니다. 3번. 이제부터 3번인 거죠? 그렇죠. 이제 3번인 거죠. 이렇게. 야, 이거 한 큐 끝. 아. 한 큐. 그게 한 큐였어. 오케이, 두 번째 큐. 자, 실만해요. 비껴치기. 짧게. 생각보다 얇게 쳐야죠. 종이 있어. 그렇지. 완전 두껍게 치던데. 아하. 또 거 자요. 좋아, 좋아, 좋아. 지금 회전이 풀렸기 때문에 힘이. 올라올 수 있어. 힘만 있으면 다 키스가 나네. 이제 이 채팅 이제 보는 것 같아. 나가지고 지나가는데 미션 있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말해줘도 돼. 맞을 것 같아.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1점도 힘든데 지금 3점 3점? 안될까? 근데. 염태경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엄태경 형님처럼 알고 있어요. 네. 염태경. 마지막 세 번째 기회에 쓰리뱅크 샷이었어. 아 이거. 아 이거. 흰공이 지금 짧은 것 직접각을 가리고 있는. 자 이건 장단 장으로 치기도 부담스럽고. 칠 게 너무 많죠 이거는. 되돌아오고 쳐도 되고 이게 쳐도 되고. 빨간공 빨간공 되돌려치기 치기에는 또 너 두 개가 돼요. 애매해. 또 키스를 안 된다는 보장을 되돌려치기 뱅크샷. 뱅크샷으로 시원하게 맥시멈 정도 가까이 치고 맥시멈 아 그냥 지금 한 65 정도 알려서 직접 쳤어. 비슷해요. 비슷해. 짧아요. 됐어. 오 1점 1점만 더 치세요. 아 내가 다 기쁘네. 두 번째, 아 공들 어려워. 옆돌려 치기 짧게 치든지 길게 치는 둘 중에 하나 봐야 되는데, 예, 그 분리각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서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맞는 것 같아요. 똑같은 타법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아까 염태경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공 배열 뭐 그런지 공 배열 입사 각도. 회전 양 이런 것들이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자 이거 온뱅크 아 그냥 안전하게 그냥 대회전을 치는 게 안전하게 대회전을 안전해 보이지 않죠 이거. 키스가 양쪽이 다 있는데 일단은 그 정도는 지나가 다 고려하니까 두껍게 회전을 많이 주던가 얇게 좀 회전을 좀 당점을 낮추고 치던가 뭐 다 뭔 짓을 하겠죠 일단은 쳐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같이 나가면 안 돼 무조건. 아 이거 오 빠졌어 여기서. 저런 상단을 줘서 약간 딜레이를 약간 뭐지? 그렇고 뭐야? 얇게 쳤는데. 이재왕님 안녕하세요. 자 3점이죠. 변화가 좀 있어서 공은 수건은 길었죠. 예 여자분 예 26점 맞습니다. 오 이거 비껴치기 대회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플러스가 놓치는 것도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좀 다르지, 그치? 네. 느낌이 다르지. 공이 속도감이 좀 안 느껴지고 그래. 자, 좀 비껴치기. 아예 빨간 공 뒤로. 두껍게 치면 공이 살짝 안 그렇지. 그 활용해서 빨간 공 뒤로 둬서 길어 점점 짧아지게. 오. 오, 각이. 뭐야? 좋아요. 대박. 세워지면. 이야. 나이스. 3점.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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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정정정이 그렇죠. 점수 아 승급한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저 승급 안 할까? 네 사부님 지금 4점이죠 4점? 아 맞지? 3점 치지 않을까? 4점. 되돌려 그 쓰리뱅크샷. 쓰리뱅크샷 대회전. 쓰리뱅크샷 치고 옆돌려 아니지 옆돌려 치기 하나. 그 다음에 못 쳤노? 야, 4점 맞아. 4점 맞는 거 같은데. 4점. 오, 와, 오. 5점. 오. 아이고야. 아깝다. 4점. 야, 4점 맞네. 잘 쳤다. 그래도 야, 광고 너무 아깝다. 들어올 때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테이블이 좀 짧거라 리버스로 딱 걸리면 이렇게 꿀렁 이런 느낌이 좀 있어. 아직도. 80불. 어, 아니 3점 이상. 그러니까 80불. 오, 정말. 80불? 오, 대박. DYKI님께서 새로운 방식의 미션을 주셨어, 진짜. 시청자가 네. 많아 들으신 것 같아요. 미션이니까. 점심은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지? 집중 초 집중 모드 경기를 하고 있어서 표정이 없는 것뿐이에요. 오, 살아난 느낌이죠. 아이구야. 저도 DYKM님 그 미션이 3점 이상부터 1점씩인 줄 알았는데 DYKM께서 80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3점 이상 친 경우에 주신다는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은데. 이거 막 1버스가 이렇게 되잖아. 쫙 뻗어놓잖아. 네 감사합니다 DYKIM님. 일단 경기 종료하고 네, 하시는 걸로.
밥 안 먹었으면 그냥 밥은 먹었어요. 청객주님 안녕하세요. 밥은 제 앞에서 먹는 걸 제가 봐서. 근데 필드가 계속 짧아지는구나 이거. 시간이 가는 것이 짧아져서 안 짧아지네. 안 짧아졌어. 야 어떻게 안 짧아지냐? 한 단 주고 안 먹은 거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 딱 회전력을 살려야 돼. 코너기 생겨야 돼. 무난한 공 빨간 공 포지션을 잘해야겠죠. 단단으로 장단 장으로 끌어올려서 네 잘했죠. 이제 뒤돌려치기를 만들어주면 와 1점 진한테는 앞돌려치기를 잘 치니까 이런 거 이닝 수만 봐주고 여기서는 좀 작아서 안 보여가지고 28이닝 28이닝 네 28이닝 현재 28이닝입니다 이사님은 1점 정도 쉬고 있고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돼. 댄스도 댄스지만 일단 사부님이 치는 시간이 길어서 구경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영향이 미칠 수 있겠다. 그렇지 맞아. 그 생각도 안 해봤네. 앉아있는 시간이 기니까 아무래도 뭐 좀 이렇게 뭐라 되나 근육이 좀 수축된다거나 하여튼 좀 리듬감이 좀 떨어졌지. 동점자 비슷한 거는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게 좋은데 막 5점 치고 나와서 못 치고 들어가면 다음에 속상하고 와. 1점 아. 서바이벌에서 1등을 하려고 힘을 아끼는 게 아니지 진아? 쟤는 이미 그 당시에 그 때문에 이제 빠테로 20% 남은 상태로 치는 거라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 치는 거 맞죠? 아 이쪽이 딱 코너 가는 각이라 아 그냥 최대한 적게 내려가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드럽게 쳐야 적 적 저 좁은 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든요. 어찌나 빠른지 카메라에서는 줄로 보여 줄로 보여 공이 아니라 줄로 보이네 2점 남고 너무 털어버리네요 진아도 근데 자꾸 고수락 많이 쳐봐야지 이 고수랑 칠 때의 그런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진아도 좋은 경험이죠. 너무 많이 쳐놨다. 이렇게 딱 진아가 여기서 이제 멘탈을 부여 잡는 거 잡아놔야
오래전 키스 빼는 도끼로만 치면 아마 짧아지는 것 같긴 한데. 코너? 아, 와 너무 놀라. 다 들어갔어 완전히. 다 들어갔어. 와 그 동시에 맞은 것처럼. 진짜 1cm, 2cm 차이인데 저기 진짜 코너에서 1cm, 2cm만 좀 더 길게 맞아도 떨어지는 포인트 달라지니까. 네, 거의 같이 맞은 것 같아 지금. 지금 노란 공 초이스를 하고 있죠. 아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종편한테는 시대의 관심사인가 그게? 나이스. 1점. 자, 똑같은 공. 네, 오십시오. 두껍게 칠 텐데. 실제에서 노란 공 보는데? 노란 공 보는데? 노란 공 발목으로 그냥 쉬운데, 아, 그렇게 치면은 키스가 있으니까 키스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얇아서 노란 공을 향할 수도 있고 저기서 왔다 갔다 기다릴 수도 있고. 네 서중표님 놀러 오십시오. 지금 노란 공을 보고 있습니다. 노란 공으로 길게 치는 것 같아요. 노란 공을 맞고 맞고 왔다가 올려 보낸 다음에 내 공이 지나는 것 같아요. 딱 그 자리 확실하게 뭔가를 했어야 되네. 완전 두껍게 치던가 아니면 얇게 날리던가. 머리가 좋지 않지만. 자, 빨간 공 건드리는 잘 봅시다. 아. 1점 남았습니다. 자비가 없죠. 또 어떨려 뒤질려 치기죠. 이건 길었다. 아니요 여러분 의욕상실이 아니고 지금 엄청 집중해 있는 표정이에요 저게. 1점. WPBA한테 자주 보는 표정. 물론 기분은 안 좋지. 이렇게 막 크게 차를 쥐고 있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이제 집중을 하려는 저 표정. 계산을 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질 땐 지더라도 한 점이나 더 치고 싶은 지난 승부욕이 있어서 너무 다 아이 직접 리버스 치는 건가 지금? 회전진 주고 있는데 그냥 짧은 시간인데 그냥 평범한 게 그냥 회전 안 주고 가고 있는 게 낫지 않았나? 감각이 좋으면 칠 수 있는데 90에 90 0이니까 상태가 회전은 저희가 너무 붙어있다 생각하니까 부담스럽나 보다. 아, 끝났죠. 키스가 나지 않는 이상은 끝났죠. 누가 이기든 방송 맨날 나가는데 좀 오빠 피부 관리 좀 해라. 그러니까 오빠 비타민도 좀 잘 챙겨 좀 먹고. 근데 비타민 줬잖아요. 그 잘 챙겨 먹고 예령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먹여줘야 먹지. 그냥 주면 먹나. 언니 없나 여기? 있지. 공이 언니. 비타민도 좀 챙겨 먹고 그래요.